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며 또한 작가인 인도의 크리시다 노드리게스라는 여자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머리를 다 삭발을 하고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이 이런 병에 걸릴 것을 알지 못했었는데 병에 걸리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읽기를 원해서 글을 조그만 글을 남기고 이제 이틀 후에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라는 여성 모델이 적은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나의 집의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의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입니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 있습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습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한 생애의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메시지를 남긴 채 이틀 후에 그는 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임종이 가까웠을 때 비로소 알고 후회했던 이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아는 것, 우리를 아는 게 참 하나님 없이는 그것을 알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디서 온지를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부르신 그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3주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3절에서 14절까지에 걸친 그 11절에 걸친 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바울의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초 전에 우리가 낳지 않았던 이 만물이 창조되기 그 전부터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보증하시고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은혜의 풍성한 모습을 우리가 바울의 찬양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여기서 정신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 이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게 환하게 비춰주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밝히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주에서 이 뉴욕으로 이제 임지를 바꾸어서 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이제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찾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저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보험 에이전트에 가서 이제 그 보험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 에이전트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전에 이 수입이나 뭐 이런 택스 보고 한 거를 보니까 인컴이 로우 인컴이라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그런 서류를 다 받고 이제 몇 주 후에 기다리니까 집에 그 보험 카드가 왔습니다. 또 약국을 갈 때 필요한 그 약국에 쓸 그 카드도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어떤 카드가 왔는데 이 보험 카드하고 비슷한 카드가 하나 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영어도 잘 모르고 뭐 뉴욕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해서 이게 무슨 카드인가 보다가 그냥 뭐 보험 카드 중에 하나인가 보다 하고 책상 속에 잘 모셔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아이들의 급식을 이제 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급식비를 주지 못해서 정부에서 그 급식비를 모아서 카드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카드를 보니까는 어디서 많이 본 카드인 거예요. 전에 그 보험카드 다음에 온 그 식구대로 온
카드 다섯 장과 동일한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 카드가 무엇인지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급식비를 주지 못해서 한 700불가량의 돈을 거기서 넣어서 보내준 거예요. 소위 이야기하는 푸드 스탬프 카드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알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한 2년 동안 그 식구대로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그 카드를 그냥 책상 속에 다 모셔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 KCC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러이러했는데 이 카드를 쓸 수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서 밸런스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후회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드는 이 푸드 스탬프와 같은 그런 카드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알고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 때 정말 우리가 봐도 비참하게 너무 가난하게 너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와 달리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막 부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뭐 힘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또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여러분들 손에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좀 밝게 보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하시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이곳에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서 그 교인들에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라고 구하였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밝히시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스라엘과 원수된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거의 다 다스리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볼 때 나라도 작고 뭐 사람도 적고 군사력도 그렇게 쓸만하지 않고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전략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미리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방어함으로 인해서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신하들 불러놓고 야 이스라엘에 누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냐? 왜 저들이 우리의 전략을 저렇게 잘하냐? 라고 막 신문을 하는데 그 신하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조차도 모두 알아서 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보낸 그 군사들, 그 병거들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집을 그냥 몇 바퀴 돌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게하시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있었는데 그 사환이 그것을 보고 놀래갖고 아 주인이시여 우리 어찌하죠 저 군사 좀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당황을 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때 이 엘리사가 게하시 그 사환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 게하시의 다친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그 닫혀진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이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이 게하시의 어두워진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니까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오히려 아람 왕이 보낸 군사 그 뒤에를 겹겹이 둘러서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그 천군 천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열어지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불말과 불병거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 장면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름 정도, 뭐 식사 정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서로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만난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한 예수 믿고 몇 년 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그냥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아니라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찬양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러면 집에 가서 너 혼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곡에다가 개사를 해라. 그 가사를 바꿔갖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있지 않냐, 그것을 거기다 넣어서 찬양을 한번 불러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찬양 찬송가에다가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넣어서 이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넘치는 사랑,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그 심령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고백하는데 그 찬양에 넣어서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니 좀 지나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더래. 그러면서 목사님께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제가 찬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고 와서 기뻐하면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로 그냥 따라 부르는 그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왔다가 가는 그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플로리다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죠. 디즈니 월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디즈니 월드를 창업자인 월트 디즈니는
그토록 바라던 이 디즈니 월드를 개장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개장하는 1971년 그 5년 전 1966년에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1년에 이 디즈니 월드를 개장하면서 그 개장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는데 이제 릴리언 디즈니라는 이 월트 디즈니 부인이 그곳에 참석하고 수많은 기자와 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 개장식을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장식이 끝나고 어떤 사람이 이 릴리언 디즈니, 월트 디즈니의 아내에게 묻기를, 아, 이 디즈니 월드를 창업한 우리 월트 디즈니 씨가 이곳에 있어서 이것을 보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에 섞인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월트 디즈니의 아내가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이는 이 모습을 이미 오래 전에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월트 디즈니가 어떻게 만들어지지도 않은 그 디즈니 월드를 보았을까요? 그는 수십 년 전에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만들어질, 그것보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 디즈니 월드를 구상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그것이 만들어지기를 꿈꿔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완공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완공된 모습을 수십 년 전에 꿈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꿈꿔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꿈꿔왔던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세울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왜 미국까지 이민자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 왜 보내셨는지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보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카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인도 선교사로 떠난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라는 곳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종교들, 특별히 힌두교 그리고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냥 이방 여인이 살아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네팔과 인도 쪽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심령들을 살리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인도에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아니, 이 저 처녀의 몸으로 혼자 저렇게 가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한 것 같이 첫 번째 선교 편지를 받았는데, 성도님들,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예배가 없는 이곳에서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곳에 정말 힌두교, 불교 뭐 이런 종교들과 싸우는 게 참 힘듭니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한 그 걱정의 내용을 쭉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편지가 올 때는, 아, 성도님들, 제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자매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왔는데, 이제 그 편지에는 인도의 형제를 만나서 사랑하게 돼서 이제 제가 그와 결혼을 해서 인도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유교라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시집살이가 예전에 만만치 않았는데, 이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꾸면서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들, 또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는 그 카스트 제도라는 제도로 인해서 버려진 그 여성들이 수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성들을 이제 센터, 그 여성들을 위해서 센터를 지어서 교육하고 또 훈련시켜서 다시금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짓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데, 한국 돈으로 2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억 2천만 원을 하나님께서 모금하게 하시고 그 센터를 막 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아들 다니엘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심하게 넘어졌는데 무릎 십자 그 인대가 나가는 바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 돈으로 천만 원 이상이 들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마침 12월에 한국을 들어갈 계획이 있어서 한두 달을 그렇게 어렵지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한 16명이 되는데, 이 16명 모두는 그 인도의 차를 생산하는 밭에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그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달 동안 버는 돈이 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16명 중에 어떤 몇 분이 찾아오셔서 선교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란 봉투를 주면서, 선교사님, 아들 수술비에 좀 보태 쓰십시오 하고 그 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집에 와서, 아유, 저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봉투를 주다니, 그분들이 넌 액수가 얼마나 될까 하고 딱 봤는데 80만 원을 넣었대요. 여러분들, 80만 원이면요, 그 16명의 전체 성도들이 5만 원씩 한 달을 벌잖아요. 그것을 다 모아서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달 생활비 전부를 16명이 다 모아서 주신 금액이 8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까? 그 생활비 전부를 나에게 주고 무엇을 먹고 살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오는데, 눈물과 함께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알까? 예배가 무엇인지 알까? 내가 십수년 동안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까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의 신앙이 나보다 더 성숙해 있어서 이제 자신의 그 한 달 생활비를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아들 수술을 잘 하고 그 80만 원을 보태서 수술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여성을 위한 센터에 우리가 힘을 보태기 원합니다. 그리고 봉투를 주셨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는 얼마였던 것 같아요? 8이 들어갑니다. 8. 8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센터를 짓기 위해서 모자른 8천만 원도 8천만 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것이냐면 그 16명이 한 달 동안 5만 원씩 자기의 생계를 다 주셨는데 그게 80만 원이었죠. 80 곱하기 몇을 하면 8천이 돼요? 예,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바로 이 선교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 십수년 동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도와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로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가 바로 선교지.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여러분들이 가시는 뭐 데이케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놀라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장소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그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80만 원을 모은 성도들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부르신 소망이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